완전 가을이잖아. 핸드폰도 없이 뭐 하세요? 내실하면서 연재는.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한성대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네. 예서 씨는 가을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가을하면 뭐 맛있는 것도 떠오르고 뭐 이쁜 낙엽들도 떠오르지만 제가 며칠 전까지 시험이었거든요. 하, 중간고사가 떠오르네요. 그쵸. 특히 이제 시험도 끝나고 과제의 기간이 슬슬 왔는데요. 오늘 썰도 이 주제에 관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한성인입니다.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끝났는데요.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좋았는데 어마어마한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조별과제 빌런도 만나서 저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남은 2학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동력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그 시험 때문에 1학기가 힘드신 분이시구나. 저도 1학기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저를 보는, 혹시 제 사연인가요, 근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예서 씨는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어떤 노래 주로 들으세요? 저는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알긴 해요. 같이 할까요?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성대 내에 있는 재학생분들을 한번 인터뷰하고 2학기 헤쳐나갈 수 있는 노동력 플레이리스트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2학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노래를 찾으러 가볼게요. 인터뷰하러 갑시다. 예. 아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왜 사람이 없죠, 학교에? 좀 이상하다. 아 인터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기에 한 분 있는데 인터뷰 시도해 볼까요? 자기 소개 한 번만 그러면.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2학번 강유성이고요. 네. 네. 와 와. 그 저희가 하랑에서 그 썰플리라는 컨셉으로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혹시 썰플리 아시나요? 아니요. 아. 썰플리는 사연에 대해서 썰을 받고 노래를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썰이 어떤 한 다른 신입생이 1학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막 시험이고 과제고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데 2학기를 어떻게 버텨나가면 좋을지 노래를 추천해달래요. 혹시 1학기 때 힘든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일 있으셨나요? 사표 사고학회. 네. 중간고사. 아 중간고사 어떤 게 힘들으셨어요? 중간고사가 약간 네. 보통 다른 수업들은 약간 과제나 리포트 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아 맞아요. 사표가 중간고사를 그 대면 시험으로 받고 심지어 그게 또 대학 와서 본 첫 시험이었어요. 네.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못 봤어요. 아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쭈 다는 거를 굳이 원래 우리가 그거를 쓸 때 외워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카피킬러로 그거 각자 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시험 문제로 네. 아 반타작도 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반타작 첫 네. 시험에 반타작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그럴 때 좀 들었던 노래가 있을까요? 노래 네. 생각나기 전에 네. 밸런스 게임 하나 할게요. 네. 하루에 시험 다섯 개 보기 네. vs 3주에 걸쳐 시험 다섯 개 보기. 전 그냥 하루에 하루에 다섯 개요? 왜요? 제가 하루에 세 개 본 적 있는데 꽤 쉽지 않거든요 그거. 왜냐면 망쳐놓고 합리화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 혹시 그 사표도 망쳐놓고 합리화? 네. 아 노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 백예린 노래 리메이크 앨범에서 네. 안티프리즈라는 노래 들었어요 그때. 그 노래가 좀 가사가 와닿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잔잔하게 듣기 잔잔하고 그 갑자기 잔디광장에 사람이 꽤 많네요. 저기 두 친구분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얼굴 같아요. 저랑 같이 뉴스포츠 듣는 분 아니신가요? 맞아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아, 네, 잠깐이면 자기소개 한 번만 할까요? 저는 사회과학부 네 지금 카메라 보고 네 2학번
어, 네. 이윤영입니다. 어, 저는 인문학부 2학번 송윤아입니다. 아, 네. 다 2학번 있어요. 네, 아, 그러게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썰이 1학기 때 한 신입생이 과제랑 팀플이랑 시험이랑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혹시 1학기 때 힘들었던 거 있었는지 학교 생활하면서 원만하게 잘 넘어가서. 어, 진짜요? 아, 하나는 조장이었는데 저한테 뭐라 많이 하셨다. 아니, 저한테 뭐라 그 한 명이 좀 안 내긴 했지만. 아, 네네. 근데 교수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어, 아, 진짜 좋은 교수님이시네. 네. 그래서 힘들면 말을 해라 라고 하셨죠. 네. 아, 교수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안 이러는데. 아, 진짜요? 혹시 그러면 민영님은 힘든 거 있으셨어요? 저는 안 힘든데 성적이 힘들어요. 아, 성적이 힘들어요? 어, 성적이 왜 힘들었을까? 혹시 시험을 망친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서. 아, 뛰어넘어서? 안 했다. 근데 우린 1학년이니까 괜찮다. 아시는 선배님께서 괜찮, 놀아도 된다. 그치, 놀아. 에, 1학년 때는 놀아야죠. 그쵸? 놀아야지. 그럼 두 분 다 1학기를 즐기셨는데. 그쵸? 즐길 때 듣는 노래. 벨세프나인의 미친 것처럼. 아, 네. 그럼 저는 네. 아스트로의 숨갔어. 따라 숨갔어. 맞아요. 힘들지 않 다르시구나. 네, 그러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제 인터뷰 한 명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나 붙잡을까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인터뷰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자기소개부터. 아, 저는 네. 19학번 네. ICT 디자인 학부를 다니고 있는 네. 장영환이라고. 아, 네. 그러면 몇 학년이신 거죠? 지금 2학년이에요. 군대를 다녀서. 아, 네네네. 아, 아, 지금 앞에는 다 1학년이었는데 2학년 분을 만났네요. 혹시 학교 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신가? 아, 지금도 힘들죠. 아, 지금도 힘드세요? 지금 한창 시험 네. 기간이어서. 아, 맞아요. 다른 애들은 다 끝났는데. 아직 남아있으세요? 네, 같이. 아, 혹시 다 이번 주에? 다음 주. 다음 주에, 다음 주. 네. 11월 달인데, 다음 주에? 12월까지 있어가지고. 아,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혹시 무슨 시험이에요? 실기도 있고 제출하는 그것도 있고. 아, 근데 그 디데가 그 시험이랑 과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쵸. 과제가 계속 매주 네. 매주 계속 생기니까. 아.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랑 네. 평상시랑 차이 없이 계속 아. 있는데 조금 네. 시험 기간에는 더 부담감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겠다. 저는 저번 주에 끝났거든요. 디데면 네. 혹시 팀플도 봤나요? 아, 팀플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빌런도 혹시 있나요? ICT는 다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빌런은 어디에나 있는데 아, 네. 근데 지금 하는 팀플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좋아요. 아, 그 조장님이 잘해주시고 아, 나머지 팀원들도 엄청 열심히 네. 해줘가지고 이런 팀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빌런 vs 한 번만 해볼게요. 본인만 빌런이기. 다른 사람 너무 잘해요. 나이가 없어도 될 것 같이 나만 빌런이야. VS 나 빼고 다 빌런인데 내가 이 분야는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하면 뭐가 나요? 저는 그러면 제가 캐리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 팀플인데 약간 제가 빌런 돼서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것보다는 어... 그냥 약간 남이 그러면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말지 어. 제가 피해주면 약간 불편할 어,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멋있는 분이시네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되면 팀원 이름을 뺀다 안 뺀다? 넣긴 할 것 같은데. 응. 아, 너무 착하신. 넣을 응. 것 같아요. 와, 아, 너무 착하시다. 그럼 네. 나 이분이랑 팀플 하고 싶은데. 아, 아니. 그러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으시는 동안에 네. 요즘 듣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주로 외국 힙합을 많이 듣는데. 외힙. 네. 빡센 거. 오, 빡센 거요? 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 네네. 좀 그나마 신나는 걸 들으면서 아, 그쵸, 고개도 그쵸. 막 이렇게 흔들어줘야 네. 약간 스트레스가 아, 그쵸, 맞아. 풀리는 그, 것 같아서. 웨이브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의 네. 코모드가 좋아요. 엄청 막 센 건 아닌데 약간 그
하는 게 되게 네. 좋아가지고 바이브가 네. 너무 재밌는 뭔가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인터뷰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정말 힘들지만 재밌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섯씨. 네. 오늘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썰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난다고.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다들 노는데 혼자만 마음 아프게 공부하고 과제하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셨던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인터뷰 모두들 열심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한성인 분들도 그 댓글에 이 학기를 힘차게 보낼 수 있는 노동요 노래를 추천해 주시고 그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다들 이 학기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가을이야.